응? 그럼 신분 사이가 자, 여러분도 느끼 아마 지금 50대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, 그거. 자, 50대 분들은 옛날 친구들 어떻게 만나면 완전 생그지가 된 양반이 있고 진짜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어떻게 그 저기 노후가 그냥 까마득한 양반들이 있고 어떤 양반들은 성공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저기 그래도 약간 저기 거부까지 막 올라간 사람들 이게 그게 언제 저걸라면 이게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요.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게 58년, 60년, 65년, 70년생 70년생 아니고 그냥 저기 60년생 기준으로 할게요. 베이비붐의 딱 중간이 60년생이에요. 60년생 기준으로 하게 되면 딱 그게 정확히 나와요. 60년생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? 나이가 서른이 되면 90이죠? 그럼 그때 이게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. 일찍 시작하면 20대부터 많이 번 사람들. 60년생이 저고 나이 차이가 76년생이 16살 차이네. 지금 60년생이 현재 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나하고 16살 다니까 내가 지금 59세거든요. 49세거든요. 그러면 59세, 55세, 65세야. 요즘 이제 노인 나이가 65세죠. 법적으로 노인이 어떻게 65세죠, 나이가. 60년생들이 딱 노인 세대에 들어왔어요. 65. 딱 65세야. 1950년생들이 지금 65세 딱 노인 나이에 들어온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요? 딱 인생 성적표가 나와요. 어떤 사람들은 거부가 돼 있고,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 거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. 이거 통계 내봐요. 다 나올 거야.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이게 사이드로